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주님 없이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가슴 시린 상처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속 안은 세상에 것 가득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한 없는 목마름과 허무함만 가득히 밀려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라 하신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내 안에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속 안에 세상에 것 가득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한 없는 목마름과 허무함만 가득히 밀려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라 하신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아 하면서 내 안에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강을 지난 덕을 넘어 숲을 보았어요. 꽃들이 들판에 피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던 숲이 있었죠. 주님이 주신 사랑 깊고 넓어서 주신 은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오늘도 길이 없는 길을 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 없는 길을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바다와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지나 언덕을 넘어 숲을 보았어요. 꽃들이 들판에 피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던 숲이 있었죠. 주님이 주신 사랑 깊고 넓어서 주신 은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오늘도 길이 없는 길을 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 없는 길을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바다와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나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하려 애를 썼지만 내 마른 가슴 속에 불평만 더해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바라볼 때는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단지 가시가 되었고 흐르는 눈물 넘어 벽일 뿐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 후 그 사랑 그 은혜 가슴 가득 넘친 후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난 후 그 사랑 그 은혜 가슴 가득 넘친 후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밤 나 주님을 부인했었네. 죽음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날 그 밤을 새벽 닭이 울고서 깨달았었네. 나의 완벽한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오직 주님은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오직 주님은 아시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무리했네요. 네. 오늘 일과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 우리 저기 우리 선교 회원들 아홉 명. 네. 지금 몇 시간 걸렸나요, 꽤? 아유, 연중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드세요, 뒤에 거? 몇 파? 아, 그럼요. 너무 하여튼 귀한 걸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이 뒤에가 어떤 공간이에요? 사실 요 뒤에 안쪽은 네. 유치원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요. 네. 아. 지금 요 공간은 네.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네. 유치원 행사 밑에 유아원 아이들이 네. 노는 공간이에요. 오, 여기가? 네네. 그래서 여기 마음껏 뛰어노는 유치원 아이들만의 공간인데 네네. 네, 이곳에서 이제 놀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네. 또 요 말씀이 비주얼라이즈가 된 이곳을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아이들한테 네네. 심겨질 줄 믿고요. 네. 일단은 결과물이 너무 이뻐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벽화가 일반 벽화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불도 켜져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저녁에 점등식 할 건가요? 아, 네. 이따가 이제 저녁을 먹고. 네. 하나 먹고. 그래요. 오늘이 이틀 차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 함께 하는 교회. 선교팀이 이틀 차인데 내일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학교에 오셔서 이 노동을 담당해 주셨다면 내일은 직접 이제 아이들을 만나셔서 네. 준비하신 만들기라든지 네. 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서 네. 직접 아이들을 좀 만나시고 또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한테 흘러가기를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 뭐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있는데요. 네. 딱 200명 있습니다. 200명? 네. 등록인원 딱 200명. 네. 그럼 아리학교가 지금 생계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2016년도에 개교를 해서요. 네. 8년, 9년 차 네, 학교입니다. 그래요. 우리 선사님 항상 필리핀 잖아요. 네. 예. 이곳에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 뭐 언제나 어려움은 있죠. 네. 어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네. 네. 그때 그때 주시는 네. 힘과 은혜로, 네. 네.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도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모레인가 네. 마말독 지역이라고 거기 이렇게 좀 험난한 지역이라고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거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필리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필리핀 분들은 네. 인종적으로 네. 말레이 인종이에요. 그래서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인종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네.
이 필리핀 산간 산속을 중심으로 인종적으로 말레이족이 아닌 네. 네그리또 인종 네. 그래서 약간 좀 파푸아 뉴기니 쪽과 인종적으로 비슷한 네. 그래서 보통의 말레이 인종 필리핀 분들이랑은 뭐 생김새나 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분들이 그 산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인종적인 차이와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요. 네. 전혀 요 주류 사회에 동화를 못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수렵 채집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고요. 네. 이제 그분들 그분들 이제 산 속에 네. 공동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한 곳으로부터 이제 마말복이죠. 네. 그래서부터 요청이 와서요. 그 공동체를 섬긴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분들한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네.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네,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또 영양적인 그런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네. 도와주는 사역을 네.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서 매주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곳을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기대함으로 네. 잘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합니다.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종과 기도가 열매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내 하얗게 덮어요. 가녀린 가지가 은혜를 입어요. 사랑과 용서가 눈이 되어 눈이 되어 내려요. 은혜로 덮어요. 하늘에서 은혜가 눈이 되어 눈이 되어 내려요. 나 이제 오직 주를 따라
합니다. 깨지고 흠하는 그릇입니다. 세상 곳 가득한 그릇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다 믿었고 그것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려면 비워진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려면 깨끗한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이제 오직 주를 따라갑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시네. 그대는 주
위해 기도하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방탕한 세월을 지나고서야 홀로 험한 광야에 지금 서 있네 멍발치 아버지의 집을 보면서 나 눈물로 그리워하네 용서받지 못할 당자이지만 아버지 나오라 손짓하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 집으로 부끄럽고 죄 많은 당자이지만 마지막 용서를 기기 위해서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방탕한 세월을 지나고서야 홀로 험한 광야에 지금 서 있네 멍발치 아버지의 집을 보면서 나 눈물로 그리워하네 용서받지 못한 당자이지만 아버지 나오라 손짓하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 집으로 부끄럽고 죄 많은 당자이지만 마지막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나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네
괜찮은 포기인 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긴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포기인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보기엔 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보기엔 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저희가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생각나게 하리라. 눈물입니다. 주님, 내 눈
수 없어도 주 음성 내 귀로 들을 수 없어도 내 맘에 흐르는 뜨거운 사랑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바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아바 아버지, 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내 귀로 들을 수 없어도 내 맘에 흐르는 뜨거운 사랑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바 아버지, 두둥실 하늘 높이 나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품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품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품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듯 민들레 홀씨 되어 나아갑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계신 복음한 주님의 사랑이요 오직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 주신 복음한 주님의 사랑이요 오직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